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훈 전 국정원장이 2019년 11월 달에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중단시킨 혐의로 고발된 이른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이 당시에 국정원이 주도하는 중앙합동조사팀은 상부로부터 탈북 어민 두 명의 북송 결정을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당시 합조팀에서는 이들이 기순 의사를 밝혔고 범죄 혐의가 있다 하는 점에서 국내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는 방안을 놓고 격론을 벌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조사 개시 사흘 만에 강제 북송 결정이 합조팀에게 전달됐다는 겁니다. 자, 이에 따라 검찰도 당시 북송 결정이 내려진 과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본다는 겁니다. 자, 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북한 주민들도 한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자, 북한 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동해상에서 멸치잡이 어선에서 선상 반란을 일으켰다고 하면서 거기 동료들을 해쳤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거기 동료를 해친 증거가 없는 겁니다. 모두 흉기라든지 뭐 사람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 배까지 소독하고 보내버렸다고 하니까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들이 한국에 들어오겠다, 귀순하겠다고 했는데 귀순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통상 대공 용의증이 있는 걸 살펴보기 위해서 수주 내지는 몇 달 동안 걸린다고 하는데 그런데 딱 3일 동안 조사하고 난 뒤에 위에 지시라고 하면서 바로 북한으로 추방 결정을 내렸다.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정부 당국자와 국회 정보위원회 등에 따르면 북한 선원 16명을 선상에서 해쳤다 하는데 이들 북한 어민 A씨 당시에 23살이었습니다. 그리고 B씨 22살 한창 젊은 나이들입니다. 자, 북방 한계선 이남에서 붙잡혀서 강제 동해 군항으로 나포된 것은 2019년 11월 2일 오전 10시 16분경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기초조사를 거친 후에 동해에서 서울 모초에 있는 이 합동조사팀이 사용하는 건물로 압송이 됐습니다. 자, 국정원을 중심으로 군, 경찰 관계자 등이 참여한 합조팀은 정식 조사에 앞서서 이들의 기순 의사 여부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당시 두 사람 모두 기순이라는 단어의 뜻을 잘 몰랐지만 그러나 여기 남한에 있겠다 이렇게 하면서 기순 의향서에 자필 서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기순 의사를 밝힌 만큼 일반 기순자 신분으로서 조사를 받았는데 두 사람은 합조팀 조사에서 묻기 전에 배에서 선원을 해쳤다 이렇게 자백했다고 합니다. 사전 첩보를 통해서 이들의 범죄를 짐작하고 있던 합조팀은 자백 사실을 즉시 보고하고 조사를 이어갔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미리 감청 등을 통해서 이들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본인들이 먼저 자백을 했다고 합니다. 자, 한 소식은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된 지 사흘째인 11월 6일 날 상부에서 두 사람의 북송 결정이 합조팀에 통보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합조팀은 서둘러 조사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11월 5일 연락사무소 등을 통해서 자, 두 사람의 추방 의사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추방 의사를 전달했고 자, 북한이 다음 날 이들을 인수하겠다고 답하면서 북송 결정이 통보됐다는 겁니다. 자,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합조팀 내에서는 두 사람이 북송되면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탈북한데다가 그리고 이 주장대로 사람을 동료들을 해쳤다고 하면은 북한에 가면 바로 처형될 것이 뻔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북한으로 보내겠다 하는 것은 북한에 바로 갖다 바치겠다 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겁니다. 두 사람은 11월 7일 오전에 안대를 차고 포박된 채 차에 몸을 실었고 오후에 판문점 자유집을 통해서 군사 분계선 이북으로 넘겨졌습니다. 당시의 북송과 관련해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대대 안팎에서는 다른 소환과 달리 절차가 많이 간소화됐다 그리고 빨리 처리되고 있다 하는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합조팀에서는 두 사람을 조사하는 동안에 이들의 신병 처리를 두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상 2주 이상 걸리고 있던 합조팀의 조사에서 기순 의사를 밝힌 탈북자 는 위장 탈북 가능성 등의 대공 용의점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하나원 등에서 생활하면서 적응 기간을 거쳐서 이 한국 사회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16명을 해쳤다 하는 중대 범죄자라고 하면서
자, 국내 수사기관에 넘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는 겁니다. 당시의 상황과 관련해서는 이들이 북한 해역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헌법상 북한은 한국 영토이고 그리고 이들이 귀순 의사를 밝힌 데 대한 이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국내 수사기관이 두 사람을 수사할 법적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북한 주민이 북한 영토에서 벌인 이 범죄에 대해서 한국 수사기관이 수사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하는 주장이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견해가 충돌을 했던 것입니다. 특히 이들이 이 해쳤다고 하는 16구, 이 해쳤다고 하는 사람들의 시신과 또는 범행 도구가 이미 바다에 버려져 있기 때문에 증거 확보가 불가능하다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도 없고 오히려 이들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는데, 자, 그런데 이 해쳤다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우리는 사람을 해쳤어요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물론 북한 쪽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첩보가 감청이 됐어. 그래서 그들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손치더라도 이들이 먼저 그 사실을 자백했다고 하니까 그것도 좀 이 게림칙한 부분들이라고 보아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증거도 없고 그리고 진술밖에 없는 상황에서 합조팀에서 강제 부송은 거론되지 않았던 것으로, 처음부터 강제 북송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을 송환한 이유는 첫째 그들이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다. 둘째 그 사람들이 귀순한 의도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송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 없이 모든 과정을 다 거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들이 귀순하겠다고 자필 서명도 썼고 그리고 이들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 자료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범행에 쓰여있던 도구나 또는 사람이 그 피해를 입었으면 그 피해자들이나 그리고 없다면 없는데도 불구하고 16명을 해쳤다고 하면서 갑자기 조사하는 과정에서 북송을 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발하고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이례적이란 겁니다. 보통 몇 주에서 몇 달까지 걸리게 되는데 그런 조사 과정도 생략하고 바로 3일 만에 북한으로 내보내라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니까 이거야말로 이 처음에는 기순자로 조사를 하다가 갑자기 북송을 결정했다 하는 것 자체부터가 이게 북한에게 갖다 바치려고 한 거 아닌가. 이미 그때는 자 이 제주도에서 아 부산이었죠. 부산에서 이 한국과 아세안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때 북한이 김정은을 초청해가지고 그래서 남북 대화를 더 이어가려고 그러니까 하노이 노딜 이후에 남북 간의 대화가 끊겼는데 자 그걸 기화로 더 이어가기 위해서 자 이렇게 북한에 갖다 바친 것 아닌가. 자 우리가 알아서 이렇게 범죄자니까 자, 처분하십시오. 우리 남한에 이 탈북해가지고 귀순하려는 것도 우리가 막았습니다. 이런 식이었다면 자 우리 국민을 김정은에게 그대로 갖다 바친 셈이 되는 것이다. 이것도 아주 심각한 국기 문란죄로 보입니다. 이렇게 기순자로 당초에 보고하고 조사를 했다가 갑자기 범죄자라는 이유로 북송을 결정했다고 하니까 이것 또한 그 범죄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그렇게 결정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자 국기 문란 사건, 안보 문란 사건에 대해서는 자 예외 없이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